벌써 2020년도 4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시간 잘 가죠.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고 있는데 잠시 전자권 인프라를 만드는 이유와 그리고 이 인프라의 가치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먼저 예를 들면 전자권 인프라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글에든 수행 가능한 그걸 말한 인프라예요. 누구든 언제 어디서 어디서라고 본다면은 지구상 누구와 국적에 상관없이 그죠? 어떤 종류의 글에든 어떤 종류의 글에든 수행할 수가 있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격을 갖춘 자라면은 누구든 누구의 글에든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공유하며 이 말이에요.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국세청, 이미그레이션이라든가 혹은 뭐 공항일 수도 있고 뭐 이민국일 수도 있죠. 이미그레이션 서비스, 코리안 이미그레이션 서비스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구든 간에 병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의 글에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를 허락한 누구의 글에다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해요. 모든 데이터는 그 진실성이 반드시 담보되고 그죠? 그러니까 화면에 비친 데이터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에 따른 대응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령 우리 요즘 말도 많은 코비드 19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의 동선을 따라 접촉 가능한 사람들이죠. 에게 관련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자동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환자의 동선을 분석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동선의 기지국을 거쳐간 다른 사람들의 뭐 스마트폰 정보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타 인프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프라. 다른 말로는 인프라 생성을 위한 인프라. 연타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뭐 교육 인프라라든가 의료 인프라라든가 자율 교통 인프라라든가 뭐 시청 도청 같은 행정 인프라라든가 혹은 사법 인프라라든가 등등 다양한 입법 등등 인프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전자권 인프라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굉장히 뭐 광범위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지금 굉장히 코딩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7일인데 대략 4월 10일 정도면은 얼추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4월 10일 경 50% 정도 코딩을 완료하는 게 목표예요. 며칠 남지 않았죠. 지금이 7일이니까 7, 8, 9, 10. 한 4일 정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듬어 나가고 어떻게 하고 한 정도면은 4월 말 정도면은 정도면 제 예상으로는 아주 깔끔한 시스템이 도출될 거예요. 물론 이제 깔끔한 시스템이 도출되었다고 해서 요것을 상용 시스템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깔끔한 시스템이 도출되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보안성 평가라든가 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 모듈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폴트 토러런스 테스트 같은 경우죠. 특히 폴트 토러런스 테스트 같은 시스템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최적화도 있어야 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통 해야죠. 옵티마이제이션 과정 등등 이러한 과정들이 깔끔한 시스템이 도출되고 난다. 깔끔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그죠? 정상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상 동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requirement라고 그러죠. requirement
소비자가 만족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출되고 난 다음에 requirement는 여기 있는 이게 requirement예요. 그죠? 이 requirement를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요 과정들이 또 이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알파나 알파 베타 테스트 등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알파하고 베타하고 다음에 시장에 출시하는 마켓 진행됩니다. 요 과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뭐 3-4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3-4개월. 4월 30일 정도까지 이런 시스템이 구성한다면 아마 7-8월 정도까지 가면 요 과정도 끝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전자유권 인프라를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이거 만드는 이유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리콰이어먼트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드는 이유는 크게 일단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돈. 그렇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뭐 어떤 전시용으로 쇼 윈도우에 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스타트업을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거죠. 기업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 장기적으로 시장에 공개 기업 공개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 공개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도 그래도 금융 분야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좀 그 바닥에 어느 정도 좀 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나름대로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1조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나름대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상 혹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1조 이상짜리 기업을 만들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1조 이상이 되는 기업을 그렇게 몇 달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시스 코딩 작업을 3월 말부터 했으니까 사실상 4월부터죠. 4월, 5월, 6월, 7월 한 넉 달 만에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이게 될 수 있으려면 첫째는 예상대로 지금처럼 예상대로 순조롭게 코딩이 진행되고 여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수정, 보완, 갱신할 팀이 구성됩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 아마 요 정도 1조 이상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그것도 올해 중이죠. 올해 하반기 상으로. 그죠? 올해 하반기 점입니다. 이 기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러니까 코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수정 보완 갱신할 팀도 구성되었다. 그죠? 그렇다면은 실제 그런 진짜로 1조짜리 기업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면은 기업이 탄생한다면 그렇다면 왜 이런 걸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굳이 뭐 1조 원까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사는데 무슨 1조 원까지 필요하겠어요. 지금도 바빠서 그냥 공부하고 코딩하느라고 시간도 없는데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봤자 이 돈을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럼 왜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기업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육 사업 때문입니다. 왜 교육 사업이 있냐니까 지금 제 유튜브 팀 주피터의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지금 거의 한 3,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000명 유튜브 여기 있는 것들이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골라서요. 3,002명이 지금 구독자예요. 3,002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3,000명이 있습니다. 3,000명 중에서
제 생각인데 99%는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구독한 거죠. 그렇다면은 1%인 30명 정도가 진짜 구독자라고 저는 봅니다. 구독자라고 보는데 그럼 진짜 구독자가 여기 있는 채널에 있는 이 많은 이 정말 지금 벌써 유튜브 올라간 게 한 5천 개 정도 올라가 있죠. 5천 개 정도 올라가 있는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보다시피 조회수가 30개를 넘어가는 게 드물어요. 그죠? 조회수가 10개에서 20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0명 중에서 또 그 중에서 10%인 3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공부를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여기 구독자 개개인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3,000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3명, 0.1%죠, 결국은. 그죠? 결국은 0.1%. 구독자의 0.1%가, 그나마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0.1%만 하더라도 3명이잖아요. 3명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해요. 더군다나 30명 가까이 진짜 구독자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구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구독하는지 알고 구독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뭘 구독하는지 모르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99%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보는지 하면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항상 99%는 허당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면서 뭔 일을 하든 간에 99%는 허당이었어요. 1%는 그 지금 제가 이 뭐예요? 전자일권 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성공 가능성이 1%가 되니까 하는 거지. 99%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현재에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성공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봐요. 왜냐니까 이미 이만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만큼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성공 가능성이 50%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1%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학습하는 인구가 3,000명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진짜 구독자가 3,000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0.1%고 99.9% 곱하기 1,00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00명의 구독자가 있어줘야 돼요. 곱하기 1,000 이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300만 명이죠. 300만 명이 학습을 하면은 팀즈 비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채널에 300만 명이 여기 서브스크라이브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3천 명이 제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3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 것인가?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이 팀즈 비트가 구성한 오픈에시 캠퍼스죠. 오픈에시 캠퍼스에 정말 많은 과목들이 100개의 과목들 있잖아요. 100여 개의 과정들을 학습할 때 1조짜리 기업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시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시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 전자일권입니다. 이 전자일권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범을 보이면은 그렇다면은 이 시범을 보고 300만 명의 구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초중고 및 대학의 우리 팀즈 피터의 오픈에시 캠퍼스가 정규 코딩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되는 수준이 되겠죠. 초중고모 대학에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정규 코딩 과목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할 때만이 제대로 학습하는 인구 3,000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학습하는 인구 3,000명을 0.1%를 말하는 겁니다. 예, 0.1%죠.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잖아요. 미적분을 공부를 하면 미적분을 공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줄 만큼 미적분을 활용하는 인구는 0.1% 미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코딩을 공부하는 사람이 300만 명은 있어줘야지 코딩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은 0.1%인 3,00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오픈에시 캠퍼스 100여 개 과정들이죠. 요 과정들, 과목들이잖아요. 요, 우리 피닉스와 엘릭스 등등의 이런 과정들이죠. 이런 과정들을 공부를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공부했을 때 실제로 1조짜리 정도 기업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쓰다 보니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네요. 그래서 그게 전제권 시스템, 요 인프라를 구성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1조짜리 기업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이게 그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럼 굳이 그러니까 세계 정상급이죠. 정상급 개발자 3,000명. 이 3,000명은 전통적인 코딩 기술과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혹은 크립토그래피에 대한 시큐리티죠. 시큐리티에 대한 지식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다 갖추고 있는 특급 개발자 3,000명이 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한 명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개발자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학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의 학습자. 이게 몇 년, 뭐 4, 5년 공부해서 이 기술을 다 익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물론 천재들이라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런 천재는 뭐 100년에 한 명씩 나오는데 그 100년에 한 명씩 나올 천재를 가지고 어떻게 3,000명을 조직하겠어요. 그냥 수제급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왜 3,000명이. 그죠? 다시 그럼 정리합니다. 전제권 1조짜리 기업을 만드는 거. 1조짜리 기업을 만들자. 왜? 그래야지 교육사업이 된다니까. 교육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교육사업은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openac.ai 사이트를 하시면 돼요. openac.ai 사이트에 정리가 돼 있어요. 뭐로 정리했느냐 하니까 지금보다 딱 2% 나은 사례를 도출해보자는 거죠.